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엔돌핀 개성 안하게 김진아입니다. 제가 정식으로 여러분들께 또 이렇게 대한민국의 그 시사라던가 이런 걸 가지고 좀 얘기를 이제 해보기는 아마도 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대한민국에 와서 너무도 좋은 이 모든 제도와 환경과 이 모든 생활들에 정말 매일매일 감사함을 느끼고 살아갑니다. 자, 우리 아침에 딱 일어나게 되면 뭐가 좋습니까? 고소고소 따뜻한 물이 잘잘잘잘 나오고 또 너무 따뜻하게 되면 또 이제 찬물도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이 버튼 하나로 정말 위로 돌리면 따뜻한 물, 좌로 돌리면 뭐 찬물 이런 식으로 막 나오고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정말 좋은 것만 눈에 뵈다 보니까 우리는 정말 지구의 환경이라던가 우리 생활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오염 있잖아요, 오염. 예, 환경의 오염 같은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지 않는가 좀 이런 생각도 많이 해봤습니다. MBC 그 탐사 기획의 그 스트레이트? 아, 네, 스트레이트라고 그런 것 같아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스트레이트인가? 아무튼 저는 그 뜻은 잘 모르겠는데요. 거기 129회를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에 정말로 많이 쌓이고 있는 이 쓰레기 대란. 아마 그렇게 보게 되면요, 이제 전 세계는 이러한 오물에 둘러싸여가지고 지구가 정말 더러워지고 우리 후대들에게는 앞으로 지금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청정 지역이라던가 아니면은 이렇게 더 환경이 좀 더 이제 깔끔하고 정화된 이런 곳에서 살기는 힘들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보게 됩니다. 제가 북한에서 살 때는요, 정말 우리 집의 쓰레기가 어마큼인지 알았어요. 아침, 점심, 저녁을 놓고 봤을 때 아침에 정말 쓰레기를 우리는 아침에 자고 일어나게 되면 일단은 이부자리를 탁탁탁 걷잖아요. 이부자리를 해서 이불장에 개어놓고 그다음에 방을 먼저 빗자루로 씁니다. 이제 한국처럼 이렇게 유럽식이나 뭐 아파트 이런 곳이 아니고 다 이제 온돌방이다 보니까 다 이제 빗자루를 이렇게 낮은 빗자루예요. 그걸 가지고 이제 쓸고 그다음에 또 걸레를 갖다가 물걸레질을 합니다. 그만큼 나와요. 왜 그 사람이 있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먼지가 이렇게 털어지는 거, 날리는 거, 막 이렇게. 자, 그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부엌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국의 지금 음식물 쓰레기는 또 따로 분리도 해버리고, 아니면 이제 요즘엔 또 음식물 쓰레기 그 믹스기라는 게 또 생기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이 있는데, 정말 북한에서는요, 쌀을 씻잖아요. 뜸물도 어둑해요. 뜸물도 없어요. 정말 돼지가 먹고 뭐 이렇게 가축들이 먹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사람 먹을 것도 없는데 그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로 어려워요. 그래서 쌀 씻은 뜸물을 갖다가 저희 엄마는 뭐 이제 국을 끓인다거나 뭐 호박국이라든가 아욱국이라든가 뭐 이런 것을 끓여서 이게 먹곤 했는데 그리고 정말 이제 강냉이 쌀 즉 옥수수죠. 옥수수 쌀을 이렇게 씻을 때는요, 그게 이제 정밀을 해가지고 오면은 잘 정선이 되지 않고, 그다음에 정선이 됐다 하더라도 우리 한국처럼 이게 기술력이 높아가지고 깡냉이 눈은 눈대로, 껍질은 껍질대로, 뭐 이렇게 수염은 수염대로 이렇게 정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잘 안 되다 보니까 깡냉이 눈은 또 왜 이렇게 둥둥둥둥 떠다녀요? 그러면 그걸 우리 엄마는 조리로 싹 걷어가지고 이제 말리웁니다. 자, 어디 가냐 얘는? 절대로 여기 같으면 1,100번도 버렸겠죠. 강냉이 눈을 갖다가 기름을 딱 짭니다. 기름. 그래서 강냉이 눈기름이 정말로 고소하더라고요. 네, 맛있어요. 자, 그리고 강냉이 그것도요, 저희는 항상 조리질을 해요. 그래서 이남박이라고 하는 거기다 놓고 조리질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돌도 정말 이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돌에서도 쌀알이 간혹 섞여 나가는데 우리 엄마는 그 쌀알 하나에도 너무 아까워서 막 그렇게 바들바들 떠셨어요. 물론 엄마 세대와 저희 세대는 차이가 나죠. 자, 그래서 밥을 해 먹고 음식물이 이렇게 남을 수 있냐. 남는 음식물이라고 저는, 거의 보질 못했습니다. 못하고 25년 동안 살도록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어요. 북한에서 살 때. 그러니까 저희 집이 그랬는데 다른 집이다 한들. 거의 다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아마. 알뜰, 살뜰하게. 그래서 정말 북한에서는 음식을 잘하고, 알뜰하게 하고, 이런 여성을 갖다가 정말, 여기선 보니까 내조를 잘하는, 아낙네라고 하지만, 북한에서는, 조선 여성의 전형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도 없이, 알뜰살뜰하게, 반짝반짝, 뭐, 요런 살림을 잘 하는 여자. 제가 그럴 것 같다고요? 천만에. 저는 원래 아메리칸 스타일이라, 그렇게 하는 걸 보게 되면 되게
싫어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결론에는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으로 도망와서 이렇게 행복한 해피한 생활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 북한에서는 이러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양말, 여기서 꿰진 양말을 신어본 적이 없어요. 제 채널에서 아마 이렇게 뒤져보게 되면 북한에서 만들던 이제 덧버선이면 여기 뭐라 그래? 덧신이라고 해야죠. 양말이 끼졌을 때 어떻게 만드는 방법을 제가 올려놓은 게 있어요, 영상이. 근데 조회수가 안 오르더라고요. 뭐, 워낙에 그런 생활은 뭐 별로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아무튼, 상관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북한에서는 거의 쓰레기가 나오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1년 동안 살아야 쓰레기 1kg 나오겠나? 아마 10kg 나오는 집이 드물 겁니다, 여러분. 한국을 왔는데 너무 놀랐어요. 저희 집에서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쓰레기가 대폭 늘어난 데 대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혼자 살 때, 임대아파트 처음에 와서 혼자 살면서 한국에서 이렇게 모든 게 다 익은 음식이 요구하면 익어서 나오고 그냥 뭐 가공하지 않은 식품을 요구하면 그게 나오고 그럼 집에서 이제 가공을 해 먹으면 뭐가 나와요? 꼭 음식물 쓰레기가 나오더라고요. 난 참 이게 이상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아니 북한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나오지도 않겠는데 우리 진짜 치명적이고 결정적인 겁니다. 경상북도 영천이라는데 영천이 그 아주까리 동네야 더 많이 열려라 이거 그 영천아리랑의 그 영천인가요? 아무튼 그런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그 영천의 무슨 면에 무슨 팔공산? 예, 거기 가게 되면요 실제로 이 기자분들이랑 가가지고 이제 취재를 하셨더라고요. 정말 알리지도 않아요. 환경보호부라고 하는 그 쫙 그 평야에 산에 보게 되면 잿빛 색깔이가 돌고 있는 그런 곳에 쓰레기 더미가 있는 거예요. 목동 야구장 여기 와보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13,000제곱미터나 되는 그렇게 넓은 쓰레기 면적이 그렇게 큰 거예요. 그런데 7미터가 넘더래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 정말 무슨 술빵통에 무슨 빵통에 정말 그런 그 뭐죠? 플라스틱 너무 많은 거예요. 자, 북한에서는요, 그 플라스틱 하나 가지면 어떻게 쓰는지 알아요? 정말 날실날실 쪼들쪼들 그냥 찢어져도 땜질을 해서도 쓰고 그랬거든요. 진짜 떼서 썼어요, 그거를. 근데 여기는요, 멀쩡한 것도 그냥 시끄러우면 걸려져거리면 다 버려. 사실은 생활에서 꼭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버리거든요. 시끄럽고 조금 낡고 그러면 버리고 대신에 또 새 걸 또 사야 돼요. 와, 저도 언젠가는 이러한 생활 습관에 물들까 봐요, 제가. 이런 것만큼은 꼭 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엄마는 어렸을 때 이런 말씀을 저에게 자주 해주셨습니다. 수입 대 지출이 맞게 살아라. 아무리 많아도 전략을 강화하자. 항상 불은 끄고 수도꼭지 꼭 잠겼는지를 봐야 되고 우리 엄마는 그렇게 사셨습니다. 자, 그랬는데 제가 어느덧 그것을 서서히 다 망각해버리고 이러한 곳에 이제 자연스럽게 녹아들어가다 보니까 와, 쓰레기 너무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집에서도 정말 쓰레기처럼 굴러다니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야, 내가 이제는 물건들을 왁자왁자 계속 사들이지 말아야 되겠구나. 정말 저는 지금 이게 식의주, 안전이라던가 이런 욕구가 다 충족이 되다 보니까 이 눈에 보이는 것마다 다 사들이려고 그래요. 그냥 이게 무섭더라고요, 제가. 뭐냐면요, 이게 그러니까 그냥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을 못한다? 저부터 반성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보게 되면 폐기물 관리법이라는 게 있어요. 북한에 이게 있나? 무단 투기? 막 쓰레기를 버리고 불법으로 막 쓰레기 버리고 그렇게 버릴 게 없는데 일단은 북한은 자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관리법 8조라는 거에 의해 가지고 정말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확 때려버린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그래가지고 그 관리법에 의해가지고 그걸 당해본 사람이 과연 있겠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런 법이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에 쓰레기가 정말로 많이 생겨가지고 이것을 좀 방지합시다 라는 차원에서 누구나 다 지키면 좋겠습니다 라는 바람에서 세워졌을 법한데 우리는 이것을 다 이렇게 망각을 하고 살았다는 말이죠. 심지어 저는 무슨 생각까지 하냐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저 자신은 부끄럽지 않은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쓰레기 막 이런 탐사 기획보도 이제 MBC 뉴스에서 그걸 보고 정말 놀랐어요. 쓰레기를 정말 최대한으로 줄여야 되겠구나. 내 몸에서 털어지는 그 먼지 외에는 정말 머리칼도 감이 져가지고 계속
묶고 다녀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러한 쓰레기와 같은 것, 행복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니까 이러한 쓰레기 타령도 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요. 정말 이런 살기 좋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에서 오래오래 번영하면서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도 그러려면 우리 다 같이 함께 환경 보호 같은 거 이런 것에도 좀 더 요만큼씩 신경 쓰면서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북한에서의 쓰레기는 어마큼이 되고 한국의 쓰레기에 비하게 되면 야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걸 한번 좀 비교를 해봤고요.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